고등부 경기, 재원고등학교와 여의도고등학교와의 경기가 열리고 있는 서울 효창 운동장입니다.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제 효창 운동장, 이제 저녁을 맞아서 봄철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다가 조금 쌀쌀해졌지만은 뭐 축구하기에는 그리 나쁜 날씨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뭐 날씨 뭐 낮에는 상당히 화창했다고 표현할 만큼 아주 날씨가 좋았습니다. 네. 자, 이제 고교 축구의 묘미. 고교 축구는 또 젊은 선수들이 많이 함께하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의 열정과 패기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대회죠. 예, 선수들이 리그를 시작하는데 뭐 첫 경기를 통해서 강한 자신감으로 리그 경기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첫 경기가 상당히 뭐 다음 리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2011 대교 눈높이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대회 기간은 이제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대장정에 들어가겠고요. 권역리그로 치러집니다. 3월에서 6월에는 1학기, 그리고 9월에서 10월에는 2학기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왕중왕전이 또 11월 달에 벌어져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11월 달에 뭐 최종 승자인 왕중왕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자, 2009년에 고등부 경기 시간이 확대가 됐죠. 80분 경기에서 이제 90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전국대회는 80분으로 계속해서 치러지는 상황이고요. 예, 리그제 같은 경우에는 80분 경기가 아니라 90분으로 경기를 하고요. 이제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70분에서 80분으로 확대가 돼서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90분이 아닌 80분 경기고요.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80분이 아닌 70분으로 경기를 합니다. 네, 이제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되는 서울 재원고등학교와 여의도고등학교, 서울 북부리그에 소속된 두 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 팀 선수들 서로 인사하는 이런 모습에서도 상당히 뭐 자신감이나 파이팅이 넘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서울 재현고등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골키퍼의 구성현 골키퍼, 강우진, 고정대, 최동주, 전진우, 김준기, 문예찬, 박경리, 강상우, 유건우, 이건철 선수가 오늘 먼저 나오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여의도고등학교입니다. 골키퍼의 이소호 골키퍼, 정인탁, 이송필, 정현호, 김동현, 전현욱, 김지훈, 송희영, 김경민, 이민기, 황성재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서울 효창 운동장, 이 축구의, 이 한국 축구의 발상지, 뭐 부흥지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예, 효창 운동장에서 이제 오늘 경기를 하는데요. 제가 경기 전에 뭐 시작 전에 경기장에 와봤는데 뭐 잔디에 고무를 보충하는 등 뭐 잔디를 펴주는 작업도 하고 아주 뭐 운동하기에 좋게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네. 자, 양팀 정말 상당히 좋은 기량을 보이고 학교인데 여의도 고등학교는 서울 남부리그에 있다가 이제 북부리그로 소속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 2010 고등부 전국 축구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준 여의도 고등학교. 곽경근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 팀입니다. 예. 이제 부천FC죠. 부천SK죠. 부천SK 선수 출신의 현 제주 유나이티드라고 할 수 있는데, 곽경근 감독이 이끌고 있는 여의도고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팀, 재현고는 이찬행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 재현고등학교가 푸른색,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나왔고, 서울 여의도 고등학교가 상하이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서울 재현고등학교는 왼쪽에서 오른쪽, 서울 여의도 고등학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낮 같은 경우에는 네. 날씨가 상당히 화창은 했지만, 그렇죠. 이제 밤으로 가면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선수들 뭐 볼이 오지 않을 때도 네. 충분히 워밍업을 해주면서 항상 공을 기다려야 됩니다. 네, 상당히 이제 봄이 왔어요. 봄이 예, 되면서 그렇습니다. 다양한 축구가 이제 속속들이 계속해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봄 날씨긴 하지만 지금 야간 경기라서 예. 이제 선수들이 뭐 부상의 우려도 있거든요. 예. 이제 일교차로 인해서 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예. 자, 여의도 고등학교가 이제 전반 초반 오른쪽에서 코너킥 찬스 얻어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준비하는 여의도 고등학교 전반 초반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김경민이 처리합니다. 오른발로 길게 수비수가 커트합니다. 재현고등학교 빨리 역습해야죠. 역습하는데요. 여의도 고등학교 수비가 잘 차단했고 다시 봉탄했습니다. 중앙으로 브루토 전개 시도하는데요. 예, 올려줘야 됩니다. 사이에서 한번 접고 다시 뒤쪽 여의치 않습니다. 재현고등학교 수비가 좋습니다. 중앙으로 패스하는데요. 그대로 한 번에 하지만은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예, 경기 초반 여의도고에 이제 뭐 상당히 짜임새 있는 패스 플레이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앙에서 정인탁 선수 한번 노려봤는데요. 볼이 왼쪽으로 다소 빗나갔습니다. 네, 전반전 이제 2분이 지나고 있고 여의도 고등학교가 전반 초반에 슈팅을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해봤군요. 이제 2011 대구 눈높이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이제 봄을 맞이해서 화려하게 개막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뭐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초중고 축구리그가 되겠는데 상당히 예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재현고등학교 프리킥을 했습니다. 중앙으로 길게 처리. 헤딩을 떨궈주고 중앙에서 넘어지는데요. 프리킥 얻어냈습니다. 예, 빨리 가져가야 됩니다. 자, 빠르게 전개하지만은 여의도 고등학교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이민기가 잘 처리했군요. 재현고 중앙에서 다시 잘라냈습니다. 빠르게 프리킥 상황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여의도고가 잘 눈치를 챘네요. 네. 양팀 전반전 상당히 조심스럽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치열한 볼다툼. 심판의 슬 프리킥입니다. 뭐 중원에서는 저런 뭐 몸싸움이나 신경전이 경기 초반에 네. 뭐 충분히 필요합니다. 뭐 선수들 간의 뭐 기싸움이라고 하죠. 뭐 상대 선수를 제압하기 위해서 네. 저런 몸싸움도 필요합니다. 자, 재현고등학교 중앙으로 길게 크로스 살려냈고 그다음 왼발 슈팅 하지만 빗나갑니다. 재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년 선수들이 많이 없고 1, 2학년 선수들 위주로 이제 올 시즌 동계 훈련부터 네. 이제 올 시즌을 준비하는데요. 뭐 이 1, 2학년 선수들이 경험이 쌓인다면은 그만큼 이제 강력한 팀워크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좋습니다. 예. 재현고등학교의 강상우 선수가 뭐 노려봤고 여의도 고등학교가 먼저 한번 슈팅을 때리니까 이제 재현고등학교도 질 수 없다. 장군몽군 상당히 슈팅을 양팀 전반 초반부터 쏟아붓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여의도 고등학교의 이서욱 골키퍼 길게 골킥합니다. 뭐 선수들 간의 경기 초반 이제 서로 간의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뭐 소통을 통해서 뭐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고 네.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플레이를 이룰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대화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자, 재현고등학교, 자, 여의도고등학교가 살려냈습니다. 수비 진영에서 신중하게 처리해 봐야 되겠죠. 자, 여유롭게 볼 처리하는 여의도고등학교 오른쪽 전개 시도합니다. 자, 재현고등학교의 선수 발 맞고 나가면서 여의도 고등학교의 드로인. 그래서 이 봄철 날씨 좀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그래서 축구하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지금 낮에는 상당히 따뜻했지만 예. 밤으로 다가오면서 날씨가 이제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네, 기온도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고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에 대한 이런 네. 걱정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 뭐 조명탑이 완전하게 켜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기다리면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림자나 이제 돌아가는 플레이 할 때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낮과 밤이 바뀌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조금 시야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여의도 고등학교 중앙에서 천천히 끌고 돌아옵니다. 자, 왼쪽 전개 시도하는데요. 이민기 수비 한명 사이에서 통과했습니다. 이민기 끌고 돌아가면서 그대로 슈팅 빗나갑니다. 오른쪽으로 빗나가는 슈팅 이민기
네, 이민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왼쪽에서 플레이를 하지만 오른볼잡이기 때문에 오른쪽 슈팅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아, 여의도 고등학교 이민기 선수 왼쪽 돌파 상당히 좋았거든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나가고 있죠. 아, 이민기 선수. 그래서 여기 돌파가 좋았는데 슈팅까지 상당히 슈팅이 강했지만은 좀 코스가 좀 좋지 않았어요. 아, 경기 초반에 저런 슈팅 상당히 좋습니다. 예. 저런 슈팅이 또 선수들의 사기도 올려줄 수 있고, 아, 상대팀의 수비들의 어떤 그런 간담을 선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슈팅이겠죠. 예. 이번에 재현고등학교 왼쪽 전개 시도합니다. 왼쪽 돌파! 하지만 여의도 고등학교 수비가 잘 걷어냈습니다. 잘 따냈고, 길게 패스. 하지만은 재현고등학교 수비가 따냈습니다. 중앙으로 길게 공주볼 다툼. 아, 심판에게서 울렸는데요. 재현고등학교의 김준기 선수. 자, 이제 재현고등학교와 여의도고등학교, 이 대교 2011 대교 눈높이 초중고 축구 리그입니다. 이제 대회가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어, 글쎄요, 이 초중고 리그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 초중고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수들의 그런 뭐 학습적인 방안도 아주 유용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예, 경기를 이제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그입니다. 네. 네, 선수들이 주중에는 학교 공부를 학업에 치중할 수 있고, 또 주말에는 축구를 하면서 학업과 어떤 그런 경기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한국 축구가 이제 세계 축구의 어떤 그런 축구 강국으로 이제 발돋움 서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뭐 월드컵 4강이다, 16강이다, 우리 한국 축구가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지만요. 예, 맞습니다. 오, 예. 괜찮습니다. 재현고등학교, 그대로 슈팅! 골키퍼 손 맞고 나갑니다. 아, 아쉬운 찬스 놓쳐버린 재현고등학교. 예, 이찬원 감독, 예, 상당히 아쉬워하네요. 네, 이번에 예,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가 좋았고, 수비 한 명을 제치면서 골 슈팅. 하지만 골키퍼 손 맞고 밖으로 나가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뭐 저런 역습에 의한 뭐 슈팅. 네. 이제 뭐 재현고 1, 2학년 선수들이 점점 이렇게 수정해서 더 이렇게 예. 방금 중앙으로 네, 길게 헤딩 슛. 하지만 여의도 고등학교 골키퍼 이소호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뭐 잘 올려주고, 네, 뭐 위치도 상당히 잘 잡았지만 헤딩슛이 상당히 약했네요. 크로스가 좀 더 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여의도 고등학교의 이서호 골키퍼 길게 처리했습니다. 공격 진영 왼쪽인데요. 송희영 한 번에 찔러주고 다시 송희영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패스가 좀 길면서 밖으로 나가면서 재현고등학교의 드로인으로 이어집니다. 재현고등학교의 문예찬 선수. 자, 들어인했고, 여의도고등학교 송희영. 재현고 수비가 잘 따냈습니다. 여의도고등학교 정현호 앞으로 찔러주고, 하지만 재현고 수비가 걷어내면서, 자, 걸려 넘어지는데요. 프리킥 얻어냈습니다. 네, 저 자리 좋습니다. 네. 뭐 곽경근 감독에게 이제 곽경근 감독이 뭐 현역 선수 시절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한 뭐 그렇죠, 세트 플레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네, 경기 전에 물어봤거든요. 이제 세트 플레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방안을 했냐. 이제 골대 쪽으로 가까이 붙여서 이제 최대한 골을 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 예. 자, 지금 처리했고 재영고 수비가 잘 걷어냈습니다. 강상우. 그리고 들어오는데요. 왼쪽 벌려줍니다. 자, 패스 좋았고, 천천히. 자, 드리블 좋아요. 자, 어떻게 처리할지. 자, 드리블로 치는데요. 자, 중앙으로 길게 패스합니다. 여의도고 수비가 헤딩으로 잘 커터냈습니다. 뒤로 내주고. 네, 천천히 가져가야죠. 예. 네, 서두를 거 없어요. 네, 이민기 선수 수비가 좋아요. 패스한다는 게 잘렸고, 재현고등학교. 예, 잘 봤습니다. 왼쪽 벌려줍니다.
김준기의 패스 좋았고 좌측 접게 올려... 시도. 예. 하지만 바깥으로 나가면서 골킥 선언됐습니다. 예, 한 번 더 치고 나간다는 게 예. 이제 너무 길게 드리블을 하게 됐네요. 네. 자, 전반전 이제 11분이 지나고 있고 양팀 아직까지 0-0. 글쎄요, 전반전 탐색전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풀어가고 있어요. 뭐 경기적으로 봤을 때 여의도고의 짜임새 있는 패스 플레이 그리고 예. 뭐 예상치 못하는 이제 재영고의 역스 플레이 뭐 경기 초반이지만 상당히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재영고 수비 진영에서 고정대 전방으로 길게 왼쪽 바라봤습니다. 왼쪽에서 다시 중앙으로 자 끌고 돌아옵니다. 돌파 시도. 아, 수비 예, 그렇죠. 파울이 있었죠? 예, 몸싸움이 있었죠. 네. 뭐 저 같은 상황에서는 여의도고 선수 상당히 잘 잘라줬습니다. 네. 뭐 바로 돌파가 됐다면은 위협적인 상황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잘 잘라줬습니다. 이 재현고의 측면이 좀 살아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면을 이용한 돌파와 예. 이제 뭐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한 뭐 패스 플레이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고등학교 이민기 길게 처리했습니다. 전방으로 하지만 재현고 수비가 잘 걷어냈고 아 볼탄했어요. 찬스입니다. 아 좋아요. 송이영인데요. 송이영 다시 오른쪽 벌려주고 열렸습니다. 그래 슈팅 빗나갑니다. 아, 오른쪽으로 아쉽네요. 빗나가는 슈팅. 예 아쉬워요. 네 오른쪽에서 이번에는 황성재 선수. 아 한번 열렸는데 강하게 노려봤는데 뭐 안으로 감아차는 슈팅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은 송이영이 기가 막히게 열어줬고 황성재가 한번 강하게 때려봤습니다만 오른쪽으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아 송영 선수 직접 슛을 노릴 수도 있었는데 이제 동료에게 패스하는 플레이 야 좋습니다. 네 아, 지금 송영 아 황성재 선수의 슈팅이 나오니까 재현고등학교의 이찬현 감독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렇게 뭐 위협적인 슈팅을 날릴 수 있게 뭐 네. 수비적으로 어 예 지금도 또 송영, 돌파합니다. 오른쪽 돌파 걸어 넘어지는데요. 예 그렇죠. 자 지금은 예 코너킥입니다. 아, 코너킥으로 이어졌군요. 최동주 선수 자 잘 수비가 좋았고 지금 전반전 13분이 지나고 있는데 여의도고등학교의 공격이 상당히 날카롭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예 여의도고의 예, 뭐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예 패스 네. 플레이가 상당히 먹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렇죠. 뭐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럴 때 재영고 또한 뭐 눌리지 않고 역스 플레이를 활용해서 네. 골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여의도고등학교 오른쪽에서 코너킥 찬스 맞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 길게 올려줍니다. 중앙으로 자 수비가 거들했습니다. 아, 하지만 여의도고등학교 잘 끊어냈고요. 오른쪽 벌려줍니다. 아 여의도고 선수들 뭐 머리에 맞추지는 못했지만 네. 볼 경합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이 올려주는 게 상당히 위협적으로 올라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좋아요. 이번에 왼쪽에 이민기. 하지만 볼타내는 재영고등학교. 강상우. 강상우 들어가는데요, 강상우. 한번 접고. 아, 드리블 좀 길면서 넘어졌습니다. 프리킥. 강상우 선수가 강상우. 아주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 얻어냈습니다. 아, 순간적인 돌파. 상당히 네. 좋네요. 강상우 선수의 돌파. 오른쪽 사이드에서 중앙까지, 어우, 드리블이 상당히 길게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파울로밖에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상우 선수의 돌파. 아 지금은 예 반칙이 이게 골로 연결될 수도 있었던 네. 부분이기 때문에 예 반칙이 주어졌습니다. 자 재영고등학교 중앙 페널티 박스 바로 바깥쪽에서 프리킥 찬스 얻어냈는데 이 정도라면은 글쎄요 한 번에도 슈팅을 연결해 볼 수도 네, 있죠. 직접 슈팅 노려볼만 합니다. 자 그다음 슈팅 골키퍼 선방. 아 너무 골키퍼 안쪽으로 가는 정직한 슈팅이었네요. 아 이번에는 박경리 선수의 슈팅이었어요. 아 박경리 선수 왼발킥이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의도고등학교 골키퍼 길게 처리했습니다. 자 중앙에서 예, 잘 커버했습니다.
자, 양팀 이제 전반전 16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득점은 없지만은 상당히 치열하게 경기가 벌어지고 있네요. 아버지! 재영고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시에 34번 이건철 선수에게 좀 볼이 연결됐으면 하는 예. 그런 좀 움직임이 필요한데 연결이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의도고등학교 중앙에서 자 오른쪽에서 여의도고등학교 자 돌파 시도하는데 올려줍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으로 볼이 갑니다. 예, 빨리 처리해야죠. 네, 이번에도 송희영 선수의 크로스가 좋았고 아 수비가 넘어졌는데요. 지금은 예 드롤링으로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고등학교의 볼이 선언됐군요. 예, 여의도고등학교 상당히 좋습니다. 예, 네. 저렇게 공격 시부터 압박해주는 플레이 좋습니다. 자, 올려줬고요. 드로인 하지만은 재영고 수비가 잘 걷어내면서 네, 또 역습에 대비해야죠. 왼쪽으로 길게 벌려졌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유건우 선수. 자, 좋아요. 돌파. 자, 중앙으로 하지만은 그대로 슈팅. 수비 맞고 골키퍼에게 갑니다. 아, 여의도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이제 상대에게 역습 찬스를 너무 내주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아, 재영고등학교는 한 번에 이 역습 찬스에서 공격 전개가 상당히 빠르게 전개가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런 역습을 여의도고등학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뭐 공격 진영부터 여의도고 이렇게 압박해주는 플레이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뭐 공격 진영에서 압박이 필요한 이유는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기 위한 그런 또 플레이이기 때문에 공격 진영에서 압박을 해준다면 역습 찬스도 뭐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플레이입니다. 네. 잠깐 여의도고등학교의 곽경 감독의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 글쎄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입니다. 예, 경기 초반 뭐 예. 리드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골이 터지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뭐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양팀 감독들의 어떤 지략 대결도 상당히 볼만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두 네. 팀의 뭐 팀 컬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뭐 두 팀 감독의 뭐 후반전의 용병술이라던가 뭐 전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 박경근 감독은 예전에 현역 시절에 상당히 걸출한 스트라이커 출신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스트라이커도 예. 봤지만 뭐 부산 지금 아이파크로 또 네. 뭐 이적을 하면서 수비수로도 변신을 했었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뭐 제자들에게 뭐 한다면 상당히 뭐 좋은 팀 컬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재영고등학교 전진우 드로잉합니다. 왼쪽에서 하지만 볼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번에 여의도고등학교에 드로잉이 선언되는군요. 김경민이 예, 길게 던져줬습니다. 예. 오른쪽에서 자, 뒤쪽으로 황성재 자 수비 진영으로 돌립니다. 왼쪽으로 이민기. 이민기 앞 전방으로 중앙으로 찔러주는데요. 예, 좋습니다. 자 송희영이 왼쪽 벌려줬고. 자 전현욱 오른쪽 길게 크로스. 자 살려냈고요. 예, 도와줘야죠. 좋습니다. 자 우측에서 그래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구성윤 골키퍼 잘 잡아냈군요. 자 이번엔 재영고등학교 역습. 자 가봐야죠. 아, 하지만 여의도고등학교 수비가 상당히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끌고 들어가는 재영고등학교. 하지만 여의도고 수비가 잘 걷어내면서 다시 재영고등학교의 드로인. 네, 저렇게 공격수가 공을 잡았을 때 두세 명씩 네. 압박해주는 플레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찬행 감독, 재영고등학교의 이찬행 감독의 모습. 선수들에게 뭔가를 좀 주문을 해보고 있어요. 아 예. 오른쪽으로 너무 의존하지 말고 반대로 벌려서 네. 이제 크게 운동장을 써라 이런 네. 의도로 보입니다. 오늘 양팀 감독들 이번 2011 대구 눈높이 초중고 축구리그 이번 시즌의 첫 경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첫 경기니만큼 승리로 장식을 해서 시즌 초반에 어떤 그런 분위기를 잘 가져가 봐야 되겠죠. 예, 리그 경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첫 단추를 잘 꿰면 좋듯이 네. 뭐 첫 경기에서 승리를 해서 좋은 경기 하고 싶을 겁니다. 네, 또 시작의 반이다 이런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 오른쪽으로 하지만 재영고 수비가 걷어내면서 다시 여의도고등학교 골을 살려냈고요. 아, 지금 여의도고등학교가 좀처럼 전방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네요. 자 롱패스 시도합니다. 하지만 수비 진영으로 갑니다. 길게 처리. 자 높게 뜬 볼. 그렇죠. 수비수들 간에 서로 뭐 공을 연결해 줄 곳이 없으니까 저렇게 네. 길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팀 계속해서 공격 찬스를 엿보고 있긴 하는데요. 자, 재현고 수비. 예, 빨리 연결해 줘야죠. 자, 오른쪽 전개 시도합니다. 아, 지금 트래핑이 조금 좋지 않으면서. 예, 돌아다 길게 처리. 흘려주면서 돌아 들어가는 플레이였는데 여의도고 네. 수비수가 눈치를 챘습니다. 네. 자, 다시 재현고등학교에 드로인 찬스 맞았습니다. 자, 걸려 넘어지는데요. 파울 주어지지 않고 여의도고등학교 역습 손에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맞으면서 드리킥이 주어졌습니다. 여의도고등학교 이민기 선수 오늘 수비 진영에서의 킥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민기 한번 사인을 주고 예, 길게 연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중앙으로 길게 예, 경합해줘야죠. 오른쪽에서 헤딩 떨궈주고 그러나 재영구 수비가 잘 걷어냈습니다. 예, 여의도고는 이제 네. 헤딩 경합까지는 상당히 플레이가 좋은데 그 이후에 떨어지는 볼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전반전 23분이 지나고 있고 글쎄요 양팀 이제 전반 초반에 계속해서 공격을 주고받다가 전반 중반에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공격이요. 예 중원에서 이제 치열한 싸움이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어느 한쪽이라도 방심을 하게 된다면 바로 예. 골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팀 다 정신 차리고 경기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여의도고 오른쪽에서 크로스 시도하는데요. 그대로 바깥으로 나갑니다. 아, 예, 아쉽습니다. 네. 예. 송희영 선수. 오늘 송희영 선수의 돌파가 좌우측에서 상당히 날카로운데요. 예,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예. 돌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희영 선수 뭐 체격수권도 상당히 좋고 빠른 발을 가졌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 크로스가 올라갔는데 네, 수비수와 지금 걸려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재영고등학교 길게 골킥. 자, 수비 진영에서 전방으로 길게 패스합니다. 송희영 살려냈고 네, 도서 들어가야죠. 자, 송희영 선수 다시 오른쪽 여의도고등학교 찬스입니다. 크로스 시도 하지만 골키퍼에게 갑니다. 예, 그렇죠. 골키퍼가 약간 나온 걸 보고 네. 이제 감아 돌려 차줬는데 약간은 좀 빗맞은 경향이 있네요. 네, 재영고등학교의 구성현 골키퍼 잘 위치를 선정해서 막아줬습니다. 이번엔 파울로 선언됐죠. 여의도고등학교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그래서 이 낮에 따뜻했던 그런 날씨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밤이 되니까 쌀쌀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정말 이 봄이라고 할 것 어울리지 않는 그런 쌀쌀한 날씨인데 예, 그렇죠. 이런 날씨에는 선수들이 좀 글쎄요, 이 좀 경직될 수도 있겠어요? 예, 아무래도 낮에는 이제 따뜻하고 선수들이 경기장 와서 몸을 풀 때까지 햇빛이 예. 있었는데 이제 밤으로 오면서 체온의 변화가 아무래도 있을 겁니다. 예. 이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양팀의 응원단이 지금 중계석 뒤쪽으로 상당히 많이 와 계시거든요. 가끔씩 선수들의 그 나이스 플레이가 나오면은 이 응원 소리도 같이 커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여의도 고등학교 오른쪽에서 볼 잡는데요. 다시 오른쪽. 자 중앙에서 우측 돌파. 자 뒤로 내주고 자 살려냈습니다. 그대로 왼발 슈팅 수비 맞고 굴절됩니다. 재원도 수비. 자 강상우가 잘 처리해줬고요. 자 중앙으로
다시 뒤쪽 살짝 내주고 예, 왼쪽 봐야죠. 왼쪽 전개 시도합니다. 하지만 아. 수비가 길목을 잘 찾아냈군요. 예, 아쉽습니다. 네. 저 패스가 연결이 됐다면은 예, 네. 상당히 위협적인 플레이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네. 아쉽네요. 아, 지금은 걸려 넘어지면서 프리킥 얻어냈어요. 재영고등학교의 문예찬 선수. 네, 조금은 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카바 플레이 할 때. 아, 이번에도 송희영 선수 살짝 내주고 들어갈 때. 아, 정현우 선수가 걸려 넘어지면서 팔로 얻어냈습니다. 여의도 고등학교의 박경근 감독. 방금 같은 상황은 투지 넘치는 장면이지만 네. 뭐 자칫 잘못하면은 뭐 경고를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그렇죠. 플레이이기 때문에 선수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민기가 서 있고요. 이민기 전반으로 길게 올립니다. 찍어 차줬고요. 골키퍼 선방 잘 걷어냈습니다. 골키퍼 구상혁 선수 오늘 상당히 안정적으로 볼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김동현 살짝 내주고 자 오른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재영고의 드로잉으로 선언됐습니다. 재영고등학교의 전진우 선수 그래서 양팀 이제 전반전 이제 27분을 지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뭐 양팀 조심스럽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왼쪽 벌려주고 자 전방으로 찔러주는데요. 연결 예, 수비수 카바 플레이 네,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았어요. 예. 네. 자 이제 양팀의 오늘 골키퍼의 대결도 상당히 볼만한데 서울 여의도 고등학교의 이서욱 골키퍼 그리고 재현고등학교의 구성현 골키퍼 아직까지는 지금 재현고등학교의 구성현 골키퍼가 여의도 고등학교가 상당히 공격 차스를 많이 맞으면서 좋은 장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여의도 고등학교의 이 이서욱 골키퍼도 상당히 눈여겨볼 선수죠. 예, 이서욱 골키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경기를 하는 그런 골키퍼이기 때문에 예, 예 눈여겨볼만 합니다. 예. 네, 돌파 좋습니다. 돌파 실어. 슛! 골키퍼 선방. 네, 잘 막았어요. 다시 막아냈고 송희영 살짝 내주고 왼쪽에서 그러나 수비가 잘 걷어냈습니다. 아, 위기 넘기는 재영 고등학교. 아쉬운 찬스 놓쳐버린 여의도 고등학교입니다. 자, 전방. 자, 패스 시도하는데요. 이민기. 다시 뒤쪽. 자, 전방으로 길게. 그러나 재영고 수비가 잘 걷어냈습니다. 아, 지금 여의도 고등학교에 상당히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요. 예, 골키퍼 선방으로 인해서 네.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오늘 재영고 고등학교의 구성은 골키퍼. 여의도 고등학교의 상당히 날카로운 슈팅을 계속해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민기 드로잉 해줬고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강력한 슈팅 아 구성 골키퍼 잘 막아냈습니다. 뭐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의 네. 좋은 찬스를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그 기회만 살려준다면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재영고 황상우 그러나 수비가 잘 걷어냈습니다. 여의도 고등학교 재영구는 이제 돌파는 상당히 좋은데 예. 뭐 골문 지점까지 연결되지 않는 그런 플레이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정현호 왼쪽 벌려줬고 이민기 아, 하지만 패스가 조금 부정확했습니다. 수비가 잘 걷어냈고 전마로 길게 패스 수비 헤딩 커트합니다. 저는 미드필더 저는 미드필더 지역에서 이제 예. 패스 미스는 상당히 위험하죠. 예. 그런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가 순식간에 1대1 찬스로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 상대에게 역습 찬스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 위험한 플레이입니다. 재영고등학교의 전진우 선수 드로인 짧게 내주고 다시 이어봤습니다. 전반으로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자 여의도고등학교 왼쪽 예 공격 가야죠. 예 송희영 살짝 내주고 중앙에서 정현호 정현호 왼쪽 벌려줍니다. 그러나 수비가 잘 걷어내면서 여의도고등학교에 계속해서 드로잉 찬스 여의도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공격으로 가져갈 필요 없이 좀 예. 안정적으로 미드필더에서 장악해가면서 패스플레이로 가져갈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양 팀의 이제 전반전 막판을 향해 가면서 글쎄요 조금씩 공격이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자 재현고. 자 중앙에서 강상우 오른쪽으로 고정대 다시 쪽. 중앙으로 길게 벌려줍니다. 아, 지금은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수비보다 먼저 앞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 다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그 전 네. 상황에 패스가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네. 네, 옵사이드가 맞죠. 여의도고등학교의 이 박형근 감독 표정을 보니까 글쎄 조금 경기가 잘 안 풀린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를 골 기회로 살리지 못했으니까 감독으로서는 이제 약간의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뭐 여의도고등학교의 공격도 상당히 좋았지만은 이 재현고등학교의 골키퍼의 선방도 상당히 눈부셨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우선 자 오른쪽 벌려주고 찼습니다. 중앙으로. 하지만 볼 트래핑이 조금 길면서 살려내지 못했고요. 다시 오른쪽에서 전개 시도합니다. 크로스 올라가죠. 헤딩 빗나갑니다. 예, 그렇죠. 앞선에서 같이 볼 경합하는 장면에서 예. 상당히 잘 뛰어줬습니다. 예, 저렇게 경합을 해줘야 상대 선수에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재현고 수비수 상당히 잘했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에서 자, 지금 보고 바로 올려줬거든요. 기가 막힌 크로스. 예, 크로스도 좋았지만 이제 앞선 선수의 수비수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볼을 골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은 수비수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졌고요. 이민기가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고등학교의 찬스. 길게 올라갑니다. 수비수 헤딩 커트. 오른쪽에서 침착하게 예, 빨리 처리해야 되겠죠. 예. 예, 중앙으로 길게. 자, 살려냈고요. 재현고등학교. 아, 하지만 여의도고등학교 수비가 좋았습니다. 재영구 같은 경우에는 역습으로 가면서 패스 성공률이 상당히 아쉽네요. 네, 이건철. 중앙에서 이건철. 예, 반대 봐야죠. 자, 어떻게 처리할지 수비가 많습니다. 한참 내주고 다시 중앙에서 강상우. 그대로 슈팅!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강상우! 예, 이건철 선수 이제 네. 단독 찬스 때 왼쪽에 있는 선수를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수비를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현고등학교의 벤치. 자 지금 전반전 34분이 지나고 있는데 재현고등학교 자 코너킥 찬스 올라갑니다.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위기 넘기는 여의도고등학교. 자 지금은 여의도고등학교의 볼이 선언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양팀 선수들 뭐 경기적으로는 0대0 이렇게 네. 가고 있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몸싸움도 상당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네요. 네. 지금 뭐 비록 골은 터지지 않지만은 양팀의 공격 전개 시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까지 뭐 전반전이고 또 날씨도 조금 쌀쌀하고요. 해서 선수들의 몸이 조금 덜 풀린 그런 모습인데 이제 또 후반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후반전에 뭐 교체 선수를 통한 그렇죠. 그런 플레이나 또 예.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40분 경기가 아니라 45분, 네. 90분 경기이기 때문에 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으로도 아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오늘 특히 재현고등학교의 이찬행 감독 경기 전에 멋진 경기를 오늘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예, 이찬행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1, 2학년 선수들을 중심으로 예. 뭐 팀목을 맞춰서 동계 그렇죠. 훈련에 집중 훈련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예. 뭐 자신감은 크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뭐 좋은 경기 하겠다 이런 뭐 말을 했었는데 뭐 후반전에 가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재현고등학교가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재현고등학교의 고정대 선수 수비가 좋았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어느덧 10분이어가 남아 있습니다. 양팀 아직까지 0대0 상당히 조심스럽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재현고등학교 수비 진영에서 길게 처리합니다. 중앙으로 공중벌 볼 다니는 재현고. 자 강상우가 살려내지 못했고 아 다시 오른쪽 돌파합니다. 강상우
자, 프리킥이죠. 자, 오른쪽에서 프리킥 얻어낸 재현고등학교. 박경리가 네. 처리하겠습니다. 재현고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네. 기회에 한번 찬스 살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팀 상당히 조심스럽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고 오른쪽에서 프리킥 얻어내는 재현고등학교 길게 올립니다. 수비 맞고 아 지금 처리가 조금 불안했어요. 예 이제 자, 뒤에 재현고등학교의 드로인 뒤에 동료 선수가 있는지 알고 네. 뒤로 돌아보면서 공을 흘려줬는데 또 동료 선수가 없었거든요. 저런 작은 이제 실수 하나가 네. 골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의도고 글쎄요, 양 팀이 동계 훈련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그런 대비를 하고 이번 시즌에 임할 텐데요. 네, 돌아 들어가야죠. 자, 중앙으로 내주고 여의도 고등학교 정현호가 처리하지 못했고 이민기 헤딩 떨궈주고 이민기 다시 헤딩으로 자 수홍이 형 오른쪽 길게 봤습니다. 하지만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대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네, 동계 시즌 뭐 여의도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짧게 짧게 패스 위주의 공간 활용을 하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연습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재현고 같은 경우에는 팀워크 위주로 많은 플레이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송영 선수 오른쪽으로 기가 막히게 보고 내줬는데요. 조금 패스가 길면서 그대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여의도 고등학교의 송희영 선수가 전반전에 상당히 많이 카메라에 잡히는군요. 예, 상당히 폭넓은 움직임과 예. 활동량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전 이제 3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재현고등학교의 전진우 선수 드로잉합니다. 헤딩 떨궈주고 다시 오른쪽에서 여의도 고등학교 송희영 살려냈습니다. 그대로 슈팅! 크로스바를 살짝 넘깁니다. 아 정말 아까운 찬스 놓쳐버린 여의도 고등학교 송희영 선수. 아 돌면서 바로 슛 아주 좋았어요. 네. 송희영 선수 상당히 짜릿한 그런 슈팅이었어요. 골로 이어지는 못했지만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송희영 가슴으로 떨궈 놓고 그대로 한번 노려봤는데요. 아 살짝 빗나갔습니다. 아 골키퍼 손 맞고 나갔군요. 아, 재현고등학교 구성은 골키퍼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지금도 구성은 골키퍼의 선방이 안 했다면 거의 골로 이어질 뻔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프롬킥 올라가죠. 수비수가 헤딩 커트. 뭐 분위기가 살아나니까 양팀 응원단의 뭐 네,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재현고 역습 찬스 빠르게 가봐야 되겠죠. 자, 왼쪽에서. 하지만 수비가 거절했습니다. 재현고등학교의 드로인. 김동현이 잘 마크해냈습니다. 네, 재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시에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뭐 패스가 잘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수정한다면 뭐 후반전에 또 좋은 플레이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전 이제 약 5분여가 남아있는데요. 이 축구에서 이 시작해서 5분 그리고 끝나기 5분 전을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정신력을 가다듬어서 이제 플레이에 임해야 됩니다. 네. 아, 지금 비록 0-0으로 양팀 득점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은 이 한 골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경기 분위기는 또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선제골이 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같이 박빙의 경기에서는 뭐 선제골을 넣는다면 뭐 분위기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아, 지금은 프리킥이 주어진 것 같은데요. 자, 지금은 재현고등학교의 좋은 프리킥 찬스를 맞이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박경리 선수의 왼발 킥이 직접 슛이 가능한데요. 예. 네, 선수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가 잘 안 풀릴 때는 이런 세트피스로 한번 골을 노려보면 좋겠는데요. 자, 세트 네, 슛! 골!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강상우. 아, 예. 아, 지금은? 아,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예, 다시, 지금은? 예, 다시 차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예, 다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다시 킥을 하라는 그런 심판에 사인이 보이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예. 된 상황입니까? 뭐 수비벽이 예. 이제 11m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간격도 맞지 않았고 이제 예. 심판이 휘슬을 보여줬어요. 선수들에게 휘슬을 불면 공을 차라. 예. 이제 휘슬을 불고 공을 이제 슈팅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예. 아 이번엔 수비수 맞고 나갔습니다.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면서 드로인으로 이어집니다. 재양고등학교의 드로인. 글쎄요 뭐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시간이 많고 찬스가 많기 때문에 예, 선수들 빨리 잊고 예. 이제 뭐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을 빨리 잊고 경기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 뭐 이 일로 인해서 정신력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재영고등학교 역시 세트피스에서 상당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세트피스 찬스가 많지는 않았지만 예. 뭐 기회가 있으면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입니다. 네, 아, 조금 뭐 재영고등학교로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축구에서 이 심판의 어떤 그런 예 그런 어떤 그런 좋습니다. 예. 예 말을 따라야 하는 거겠죠. 예, 자, 중앙으로 내주고 헤딩 커트. 자 중앙으로 자 살려는 여의도고등학교 자 전현우 자 왼쪽 벌려줍니다 중앙으로 예, 잘 커버했어요 예. 잘 막혀있습니다 구정현 골키퍼 오늘 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수비진영에서 여의도고등학교 자 전반 막판에 양팀의 분위기 상당히 뜨겁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민기 자 빠르게 시도합니다 왼쪽 돌파 시도 이민기 선수 네, 돌파 좋아요 자 중앙 내주고 아,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면서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여의도 고등학교의 곽경근 감독 아,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표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뭐 전방에 있는 선수에게 그 공을 이제 받아라 이런 표현인데 예.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공격 슈팅 찬스까지는 상당히 잘 가고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조금 안 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예. 골로 이어져 가야 되겠죠. 야, 건철아. 아, 네가 뜨는 게 낫냐? 얘가 뜨는 게 낫냐? 너 나가기 전에. 자, 지금 잠시 경기가 중단이 돼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양팀 선수 몸싸움을 통해 이제 예. 파울이 있었습니다. 자, 여의도 고등학교 송희영. 볼 경합하는 모습에서는 저렇게 몸싸움을 예.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우측 돌 접 전개 시도하는데요. 뒤쪽으로 내주고 다시 오른쪽. 자, 정현호가 길게. 그러나 수비가 잘 따내면서 재영고등학교 역습 찬스. 자 중앙에서 살려냈고요 살짝 내주고 하지만 수비수가 따내면서 여기도 고등학교 찬스입니다 송희영 달려나가고 있고요 네 좋아요 오른쪽에서 연결해줘야죠 예 좋습니다 크로스 크로스 올라가죠 수비수 맞고 그대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예 드로잉입니다 네 여기도 고등학교의 드로잉 자 이제 전반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도 고등학교 마지막 찬스가 될 듯 보이는데요 자 김경민 선수 살짝 드로잉 해주고 자 지금은 넘어지면서 자 이때 전반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양팀 전반전은 0-0 득점 없이 종료를 했습니다 자 백강현 해설위원 전반전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전반전 같은 경우 여의도 고등학교가 상당히 이제 몰아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또 그래도 재영고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시에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양팀 뭐 주고받고 뭐 전반전 치고는 꽤 화끈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잠시 후 후반전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서울 효창운동장입니다.